주말 동안 발표된 국내 뉴스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꽃피우는 4월도 시작을 알렸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동안 나들이 좀 다녀오셨을까요? 올해 예년보다 기온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벚꽃 시즌도 조금 더 빠르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편의점 매출이 빠르게 또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벚꽃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한강변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주요 상품의 매출액이 최대 13배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돗자리 매출이 1,300%가량 증가했고요. 이와 함께 간편식과 주류 얼음컵이 일주일간 빠르게 판매량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벚꽃 축제 시즌이 도래하게 된다면 매출 특수는 조금 더 속도를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 때문에 여름 가전의 판매도 때이르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 계절주들 함께 들썩이고 있으니까요. 기온 변화와 관련된 뉴스들, 계절주 그리고 편의점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지난달에도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롭게 썼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미국에서 7만 5,400대가량을 판매하면서 지난해보다 21%가량 판매량이 증가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7만 1,000대가량을 판매하면서 19% 신장된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간 최대 판매 기록 너무 자주 들어서 그런지 무덤덤할 지경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연속, 기아는 8개월 연속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롭게 경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판매 기록의 경신의 주력 요인은 SUV의 선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전기차의 판매량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을 역시나 피할 수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세부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리스 산업에 조금 더 주력을 할 방침이고요. 현지 공장에 대한 설립을 가속화하겠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후속 기사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공과 여행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9월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코로나19 이전 대비 90% 이상까지 조속히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선 정기편은 운항 횟수가 증가해서요. 204개 노선, 일주일 동안 4,000회 이상의 정기 노선이 운항이 될 예정인데요. 특히 코로나19 이전에 국제선 운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일본과 중국 노선의 회복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9월에는요, 일본 노선은 무려 92%,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87% 조기 회복을 목표로 빠르게 나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코로나19 이후로 운항이 중단됐던 인천, 프라하, 취리히 등 유럽 노선도 운항을 재개하고요. 대구와 무안 등 지방에서 출발하는 그런 노선들도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조기 회복을 위해서 지방항공 같은 경우에는 부정기 항공편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조금 더 강화에 힘을 주겠다고 하니까요. 항공주들에 대한 후속 기사들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지금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인데요.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페트로나스 그룹과 협약을 했다라는 소식을 주말 동안 들려줬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방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양사는 국가 간의 이산화탄소 포집, 운송, 저장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조금 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수소 사업 등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맞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린수소와 블루수소 등 청정수소 프로젝트를 향해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포스코 그룹은 철강을 본토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린수소와 청정수소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과연 이번 협업으로 인해서 조금 더 청정에너지 그러한 기업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고은별이었습니다.